아, 오랜만이에요. 네, 형님 오랜만이에요. 예, 예, 아, 되게 오랜만이네. 오늘 컨텐츠는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와. 필수 시청할 수 있게. 너무 좋은데요? 이거 정말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아니면 일반 분들이 또 도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어떤 팁을 얘기해달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왜냐면 그 시합 나오신 분들이 다 저의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요. 아, 그럼 그 팁을 끄면 안 되네요. 자, 그럼 오늘 네. 여기서 클로징. 아,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냐면 알려드려야죠. 딱 세 파트로 나눴어요. 네네. 대회 준비 일주일 전, 한 달 전, 경기 당일 날. 네네. 이게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형님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한 달 전부터 그냥 가볼까요? 네네. 한 달 전이면 몸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정말 한 3,200번 정도 말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7월 7일이 대회야. 그러면 한 달 전이면 6월 7일에 이미 다이어트가 완성이 거의 진짜 90%는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7월 7일 대회를 앞두고 거기에 맞춰서 체중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미 정말 시합을 뛸 정도의 90% 이상의 몸은 한 달 전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나머지 그 4주를 흔히 선수들이 하는 로딩도 해보고 컨디션 조절도 해보고 포즈 연습도 하고 그렇게 사이클을 맞춰놔야 되는데 시합 당일, 시합 일주일 전을 기점으로 막 마지막까지 막 다이어트를 막 하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예요. 그래서 한 달 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미 정말 시합에 이번 주에 시합 나가? 할 정도의 몸은 이미 한 달 전에는 만들어놔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이미 비시즌을 항상 준비를 하면서 몸을 만들었었고 다이어트 기간을 보통 3개월로 잡는데 최선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보통 그렇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레슨도 너무 많이 했었고 이제 일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막 정말 장기간에 막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다이어트보다는 저도 약간 시간에 쫓겨서 빨리 체중을 떨어뜨리는 식의 다이어트를 했는데 좀 추천드리는 거는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보면서 천천히 이 다이어트 체중이 감량되는 속도와 내 몸의 컨디션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똑같은 10kg를 3개월에 걸쳐 빼는 사람과 한 달에 걸쳐 빼는 사람이 같은 10kg를 뺄 수 있겠지만 한 달 동안 10kg 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시합을 나가기 위해 10kg를 뺀다라고 하면 3개월 동안 빼는 사람보다 4개월, 5개월 동안 천천히 빼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근력 운동의 퍼포먼스를 가져가고 수행 능력을 가져가면서도 좋은 컨디션을 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몸을 이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그 다이어트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한 달 남았을 때 본인이 원래 나가려고 했던 메인 대회가 있잖아요. 네. 그 대회에 어떤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대회를 한번 나가보는 것도 우리나라 이제 국내 시합이 매 달마다 매 주마다 대회가 있어요. 단체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많이 뛰어보는 거예요. 하면서 시합 올라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시합을 좀 뛰면서 컨디션도 체크를 해보고 무대 위에서 내 몸도 좀 보고 이런 어떤 경험을 쌓는 게 한 달 전에 해야 될 거다. 일주일 전이라고 하면 이미 이제 몸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방금 이 전에 한 달 전 준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전에는 막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몸을 그냥 잘 쉬어주고 잘 케어해주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일주일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이제 일주일 전이 되면 이런 걸 많이 하죠.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을 뭐 고갈을 시킨다. 뭐 예를 들어서 로딩, 뭐 밴딩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 자체가 이 보디빌딩하고 좀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원래 이 로딩이란 개념도 달리기를 하는 마라톤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뭐 체내에 이제 탄수화물을 저장을 해서 그걸로 하는 근데 이게 사실 보디빌딩으로 오면서 보디빌딩만의 로딩 밴딩이라는 문화가 좀 생겼는데 이거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사실 탄수화물을 로딩한다고 해서 이제 시합 일주일 전에 3일 동안은 닭가슴살만 먹고 3일 동안 진짜 닭만 씹고 3일 이후에 이제 로딩을 한다고 해서 다시 탄수화물을 엄청 늘리고 이게 약간 저는 좀 모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데이터가 엄청 많은 선수들 있죠. 시합을 정말 5년 이상 6년 막 10년 이상 뛴 사람들은 보디빌딩에서 말하는 로딩과 밴딩의 개념 그게 몸에 데이터로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로딩 밴딩 방법을 써도 저는 뭐 본인의 스타일이고 그걸로 결과를 만들어 왔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디빌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미 몸을 잘 만들어 놓은 상태 다이어트도 잘 되어 있는데 갑자기 처음 일주일 전이면 로딩 밴딩 해야 된대 해가지고 갑자기 탄수화물 안 먹고 3일 동안 갑자기 3일 이후에 탄수화물 엄청 많이 먹고 갑자기 이제 수분 조절한다고 그래가지고 물을 막 몇 리터씩 먹었다가 막 빼고 이런 것들로 몸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딩 밴딩 수분 조절 이런 것들을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건드리지 말아라.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설령 그 사람 몸에 딱 맞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딱 맞게 떨어질 확률도 50% 미만이에요. 뭐
모험을 하지 말라는 소리네요. 한 모험할 필요 없죠. 왜? 이미 다이어트 잘 해놨으면 체지방도 잘 빠져있고 그러면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잘 컨디션 조절하고 아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몸을 드라이하게 갈 건지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을 조금 더 해서 몸을 좀 더 드라이하게 만들 건지 그리고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내가 대회를 나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전 경기일 수도 있고요. 오후 경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오전 경기 시간이 만약에 내가 시합 치는 시간이 10시다 하면 10시에 맞게 펌핑도 한번 해보고 예행 연습을 그 일주일 동안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이야 근력 운동을 과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전신 위주로 좀 펌핑 위주로 좀 운동을 해주고 포즈 연습을 진짜 많이 하는 거죠. 차라리. 네, 그 루틴을 가져가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막 몸을 막 혹사시키고 막 갑자기 막 로딩 밴딩 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고구마 2kg 막 먹고 막 배 나와서 올라갑니다 무대에. 저는 이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이 이미 몸은 만들어져 있고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무대 위에서의 내 모습 상상하면서 포즈 연습을 계속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일주일 전에 가장 중요하다. 일반인들이 뭐 밴딩 로딩 이거 요새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저도 그 정보가 확실히 없는 상태 혹은 정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로딩 밴딩에 대한 거는 정말 개개인마다 차이가 너무 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실제 몸을 제가 정말 다이어트를 잘 해놓고 2009년도 미스터 경기 대회 나갈 때 시합 전에 바나나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그때 그 아는 형이 그렇게 먹으라 그랬거든요. 정말 올라가는데 복근이 아예 안 그래도 복근이 없는데 복근이 안 보이더라고요. 전 너무 깜짝 놀랐죠. 근데 저는 좀 착각을 했던 게 뭔가 몸은 막 올라오니까 몸은 커진 것 같은데 근육이 디테일이 다 떨어졌어요. 일주일 전에는 운동도 너무 막 과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컨디션 조절하면서 무대 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당일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떨립니다. 몸은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는 방법만 남았고요. 당일에 먹어야 되는 뭐 식단과 이런 것들은 뭐 말 그대로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를 먹어라, 뭐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일반 식사를 좀 해요. 염분이 좀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집밥, 뭐 불고기를 먹는다거나 그냥 일반적인 식사. 그 당일에 먹는 음식이 음식의 양, 그 다음에 수분만 아니면 막 엄청 막 그 당일에 먹었던 음식이 몸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다이어트가 잘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당일에 뭐 제가 막 몇 인분씩 먹진 않잖아요. 그냥 일반 식사, 그냥 하루에 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그냥 식단을 하는데 이전까지의 뭔가 어떤 염분 같은 걸 좀 자제를 했다면 조금 염분이 좀 있는 음식을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시합장에서 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흡수가 좀 빠른 꿀 호떡 같은 이런 거나 아니면 좀 뭐 초코 케이크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서 뭐 먹는 타이밍은 좀 개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음식 같은 걸 선택을 하는 그런 방법은 이것도 사실은 뭐 본인에 맞는 어떤 그런 식단이 있겠지만 사실은 대회를 준비할 정도의 어떤 이런 분들이라면 혼자서 준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코치가 있다거나 도와주는 사람, 시합을 뛰었던 사람들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물론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당일 무대에 딱 대회장을 딱 갔어요. 그러면 이제 타임테이블을 정확히 보고 내가 무대에 몇 시에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 정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회를 나가다 보면 그 타임테이블대로 움직이는 대회가 많이 없어요. 변수도 있고 또 그러면 뭐 딜레이가 된다거나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인들이나 혹은 자신이 직접 가서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아, 내가 몇 시에 올라가는지 뭐 예를 들어 그냥 타임테이블만 보고 펌핑을 미리 올렸는데 시간이 30분 1시간 딜레이 되면 이미 몸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몸이 다 꺼져버리잖아요. 계속해서 쉬면서도 언제 내가 무대에 올라가는지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포터가 사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서포터 같이 가가지고 막 보면 이제 서포터들이 막 바리바리 싸우고 갑니다. 빵이니 막 뭐 던킨도너츠 막 세 박스 사가고 막 가서 막 지네가 먹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문화예요. 예, 왜냐면 같이 갖고 가서 뭐 선수도 먹고 또 같이 간 사람도 고생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가서 이제 그 서포터 하신 분들이 같이 그냥 그 돗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만 있고 그냥 계속 먹고 이러고만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서포터는 딱 우리 선수가 무대에 몇 시에 올라가는지 계속 관찰, 그 다음에 딱 현장 분위기, 무대 조명이 어떻더라, 갔는데 무대에 올라간 사람들을 봤는데 아 오일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몸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더라, 이런 것들을 자꾸 체크를 해주는 게 서포터예요. 이 영상은 서포터들도 반드시 봐야 되는 영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 시간을 체크를 했으면 펌핑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한 그 일주일 전에 해야 되는 그 펌핑 있죠.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이미 펌핑을 해서 내가 어디가 펌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 나는 푸시업만 해도 펌핑이 올라와 가슴이 아니야 나는 밴드를 했을 때 잘 올라와 이런 것들을 일주일 전에 우리 이미가 연습을 해서 거기에 맞는 펌핑 도구를 가지고 와서 시합 당일에 펌핑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펌핑이 올라오는 속도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왜냐면 어떤 사람은 정말 1시간 전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10분 15분 바짝 올려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좀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대 올라가기 한 30-40분 전부터 이제 천천히 스트레칭하고 워밍업 하면서 계속 올리는 편이기도 한데 이거는 본인이 아까 말한 일주일 전에 이미 이걸 해봐야 되고 시간에 절대 쫓기면 안 되는 게 대회장 도착해서 컬러링, 탄 바르고 또 이런 방법들 탄 얘기만 해도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긴 하는데 네. 예, 일단 탄 작업은 현장에서 크림을 바르는 게 허용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크림을 바르게 되면 이게 많이 묻으면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크림을 못 쓰게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로탄 같은 거 몸에 아예 착색을 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대회 전날 한번 몸을 딱 만들어 놔야 되고 당일에 한번 이 사람의 몸 상태를 봐서 조금 더 이 보수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가 조금 더 어둡거나 또 밝거나 하면 체크를 해주고 탄 작업까지 이제 다 완성을 해준 상태에서 지금 말한 이제 펌핑을 잘 올려야 되는 이런 것들. 제가 탄 작업을 제가 많이 해줘봤는데 진짜 편했던 몸이 아모띠. 태닝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뭐 따로 뭐 얘는 진짜 안 해도 될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닝을 미리 해놓으시면 탄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대회장에 탄 규정이 있어요. 프로탄만 가능한지 칼라 크림을 써도 되는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제 탄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럼 일단은 대회 당일에 탄 작업하고 펌핑했어. 자 이제 무대 올라갔어. 아마 이제 옆에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 10명 중에 10명이 이런 생각을 해요. 뭐야 씨. 왜 이렇게 커? 무조건 나보다 내 옆에서 몸이 좋아 보입니다. 더 막 큰 것 같고 내가 막 숨고 싶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한 번은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몸이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경쟁이 될 수 있겠구나. 체크하는 건 좋지만 마지막 펌핑 올리는 것까지 그 시간 안에서 준비를 하고 내 앞에 무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이 되잖아요. 그때는 펌핑 올리지 마세요. 자기 차례 올라가기 전까지 펌핑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몸이 올라와 있는데 마지막까지 막 불안하니까 푸시업을 하고 자기 차례 올라가면 막 숨차가지고 호징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올라가기 딱 저 어느 정도 전이 되면 그때부터는 포징 연습을 합니다. 그냥 혼자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계속 포징 연습 그다음에 개인 포즈 연습 계속 머릿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그리고 무대를 올라가시면 돼요. 절대 마지막 올라가기 1분 전까지 막 펌핑할 필요는 없다. 없다. 예, 백스테이지 어느 정도 펌핑은 하지만 그리고 대부분 대근육 위주의 펌핑을 많이 이제 올리잖아요. 백스테이지에서는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는 좀 팔 같은 데를 많이 올리면 좋아요. 빠르게. 이두. 예, 이두 같은 데 막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를 좀 빠르게 많이 올려서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하나의 좀 팁이다. 완전 꿀팁이네요. 꿀팁이죠. 네. 예,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평가를 받는 사람은 심사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한테만 잘 보이면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무대 위에 내 모습이 뭔가 매력적으로 보일만 그런 어필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어필한 건 일단 몸이 좋은 게 첫 번째죠. 하지만 똑같이 정말 둘 다 몸이 좋다라고 하면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무대 위에서의 어떤 여유, 무대 매너, 무대 매너. 그 다음에 포즈. 그래서 저는 포즈를 잡을 때 절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여기 힘을 주는 거지 여기 힘을 줬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앞에 이제 보통 심사위원들이 뭐 6명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포즈를 딱 잡았을 때 6명이 다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선수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냥 이 심사위원들이 보고 체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심사위원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굳이 그 심사위원을 내가 보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누군가 또 고개를 들어서 보고 있는 사람한테 또 자연스럽게 아이 컨택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컨택 되는 심사위원들 아이컨택 계속 해주고 나 여유 있어 나 지금 괜찮아 라는 걸 좀 보여주고 그리고 포즈를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빨리 잡는 거 막 늦게 막 규정 포즈 할 때 이럴 시간 없어요. 바로 딱 잡고 힘 주고 딱 여유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미소가 웃으라는 게 무서운데 형 네, 막 너무 막 이렇게 웃으면 이것도 또 너무 또 떨어져 보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다 죽여줄 거야 내가 짱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막 너무 인생 너무 그래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 요렇게 막 죽일 거야 아니면 막 너무 이거 안 돼요.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서포트 말씀드렸죠. 이때 제일 진짜 중요한 건 서포트 역할입니다. 자 내가 눈은 지금 심사위원을 보고 있어요. 귀는 누구 말을 들으면 서포터 시합 같이 구경한 사람 예를 들어 이거 서포터가 37번 마선호 화이팅 37번 마선호 화이팅 뭐 예를 들어 마선호 왼쪽 다리 힘줘 이런 게 도움이 되죠. 좋긴 하죠. 근데 라인업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선호야 왼쪽 어깨 좀 내려 뭐 사이트를 잡았어. 야 엉덩이 힘 빠졌다 엉덩이 힘! 딱 이런 거. 우리가 서포터는 말 그대로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가 포즈 연습할 때 거울 보고 하잖아요. 서포터가 마치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라인업을 잡았을 때 뭐 왼쪽 이두에 조금 더 힘 주자. 뭐 광배 찍어서 눌러줘. 뭐 이런 거. 등 갔을 때 등 접혔어. 등 펴 펴. 이게 서포터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예전에 이제 아모티가 시합 나갔을 때도 그렇고 선수를 나가면 제가 딱 그런 얘기를 딱 합니다. 내 목소리 들으라고. 뭐 나가면 뭐 예를 들어 재홍아, 야 다리 풀렸다. 다리 좀 잡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딱 힘 빠졌다가도 쑥 힘 주고. 제가 이번에 또 올림피아 그 베네이더 때도 제가 한진이 했을 때도 제 역할이 그런 거였잖아요. 너무 한지가 잘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시합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하나 쪽의 근육의 긴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데를 뭔가 좀 짚어주는 이게 사실은 무대 당일에 그것 때문에 등수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대회라는 거를 도전을 하시는 그 자체를 굉장히 리스펙하고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또 응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합 준비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정신도 힘들고 하지만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계속해서 성장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성장을 위해서 함께 응원하면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